우리 잠깐만요. 기축일 유시인장. 그러면 유에다가 인을 놓고 돌려서 미 위에는 자가 탔고 자 위에는 사가 타고 축 위에는 오가 타고 오 위에는 사 위에는 현무가 타고 그죠? 로기를 도둑 맞은 거지? 예? 기토의 왕록을 도둑맞, 이게 우리 저 트럼프 점 때 이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양상이 아주 묘상하게 돌아가요?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확실한 건 우리는 뭐라고 말했어? 저는 뭐라고 말했어? 묘목이 발동하는 시기는 언제다? 입춘이 지나고 나서. 제대로 발동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저 20일 날, 1월 20일 날, 그러니까 정권이 양이 되면서 이것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틀렸네, 틀렸지 않았나? 나도 이거 참 왜 겪어보지 않은 미래는 누가 모르잖아. 근데 나는 우리는 분명히 점을 치면서 점에 입각해서 6월 달이 됐을 때 이것이 발동한다. 극렬하게 발동을 한다. 네, 백호가.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주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1월 20일 날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는 갔단 말이에요. 플로리다로. 그러니까 우리는 야 저도 야 이거 뭐 이렇게 묘 봄철에 묘목이 극한다더니 이거 끝나버렸네. 이제 다 끝났나? 근데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야? 일반 이제 다른 여타 이제 우파 유튜브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 트럼프가 플로리다로 갈 때 고별 인사를 했는데 그때 뒤에 있는 성조기에 금띠로 두른 이 그 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하나의 계엄령 때 발동하는 미국의 성조기라 이거야. 그리고 또 핵가방. 대통령이면 당연히 핵가방을 줘야 되는데 그걸 들고서 미국 저 트럼프가 가버렸대. 자기가 가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그러면 지금 이제 바이든이 그 저기 이치임식을 할 적에 군인들이 앞에 맨 앞에 부대만 이렇게 딱 맞이하는 척하고 뒷부대들은 다 등 돌리고 있었다는 거야. 지나가면 침 뱉고 있고 짝다리 짚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자 바이든이 뭐예요? 바이든이 대통령이니까 실권을 다졌으면 이제 군인들 폭동 다 끝났고 취임 끝났으니까 돌아가시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야. 이게 이 바이든이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럼 왜 안 되냐 봤더니 이 반란법을 발동해서 계엄령을 발동을 한 거야. 그래갖고 지금 그 계엄령 상황에서는 그 군부의 통제 및 모든 정의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 계엄사령관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야. 계엄사령관이 아직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좀 극렬 이 우파나 이런 쪽에 방송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뭐 Q라는 게 있다. 어? Q라는 건 퀀텀 양자 퀀텀 그 컴퓨터를 그 만지는 그 네 명의 어떤 Q가 있는데 그 Q들이 지금 뭐 우주군과 이제 전 세계를 지금 이 딥스 세력, 딥스테이트라고 그 저도 요즘에 용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 딥스테이트 뭐라 그래? 딥스라 그래. 딥스. 딥스. 예, 검은 숨어 있는 권력. 어? 뭐 이제 그런 뭐 소위 말하는 또 어느 측면에서는 또 그래요. 음모론이다. 그런데 이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내가 봐도 어?
이것들에 의해서 옛날에 케네디 암살, 63년도 11월 달에 케네디 암살도 저 딥스들에 의해서 조약이 됐고, 이 딥스가 연방준비제도와 관련이 있고, 거기에 관련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가, 록펠러라든가, 어? 아니면, 저, 뭐 그런, JP 모건, 그런, 그 미국 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금융, 국제 금융 재벌가들이, 에, 딥스테이트라는 하나의 그 숨은 권력 집단으로서 미국 경제와 전 세계를 좌지우지. 대통령들이 그걸 반대하면 대통령도 암살할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지닌 세력들이, 실세네. 이게 뭐야? 트럼프의 룩이 권력을 도둑질해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이거 뭐야? 언론이죠? 언론이 다 끌어서 묘로 들어가는, 집어넣는 상황까지도 왔었잖아, 지금. 이제 앞으로 입춘을 이 도래하면 지금 현재 포진해 있는 워싱턴의 4만 5천 명 정도의 군인과 그 중에 뭐 800명의 그 정예 그 훈련받은 군인들이 지금 그 딥스 일당들을 지금 체포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바티칸 같은 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딥스들의 정보와 그 체포를 위한 어떤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한 장황한, 이제, 그런 우파 TV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말고, 우리는 단순히 점의 개념으로 볼 적에, 사설면은 이건 주인과야, 주인과. 주인은 뭐라 그랬어? 도장과 관련된 건데, 권한. 나중에는, 이게 뭐라 그랬어? 처음에는, 충이야. 어? 근데 후에, 격이죠, 격. 어? 격이야. 충, 격이야. 충, 격. 선, 충, 후, 격. 처음엔 충돌, 동요가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격 쳐버리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묘가 군대 백호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트럼프 쪽은 미라, 묘미, 목국에 화합의 여지가 있고, 이제 이쪽은 막 돌고 있는 거지, 이거. 근데 나중에 이 묘목이 발동하면 사정없이 극혀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그런 말 있잖아. 트럼프가 이제 가면서 나는 다시 돌아온다. I'll be back. 그랬잖아요. 예? 진짜 그 말이 현실로 돌아갈지? 이제 이건 모르죠. 지금도 오늘 지금 그런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게 이제 그 가짜뉴스인지 뭔지 모르지만 빌 게이츠 부부가 사망을 했다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 있어, 농담하는 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확인이 안 된 부분이니까 그거를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상황은 이 6임 점대로 보면 봄철이 되면 강성한 묘목이 이쪽이 바이든이잖아. 작살난다. 응? 그리고 대형 참사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임점에 입각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상황을 한번 끝까지 보자고요. 돌아가나 어떻게 돌아가나. 예? 29일날 틀렸다고 뭐 29일날 발병 안 했다고 막 악플 달고 나 참 그 사람들 보면 아니 지금 이게 진행이 됐잖아 결국에. 걔네들은 바로 그날 아, 나 진짜 답답해서. 그거 가세요. 그러더니 뱁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는 거 이렇게. 아니 우파 좌파 나누는 건데. 이거는 옛날 그 상황으로 보면 예? 자, 누가 살았어? 바이든이 살고 트럼프는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뭐가 있어? 이런 말 있죠? 삼국지에 보면, 사공명이 주생중달이라. 죽은 공명이 산중달은 도망가기 바빠, 죽은 공명한테. 예? 사마이가 이제 중달이거든요? 중달이 이제 도망가기 바쁜 거지. 왜? 그, 추격하다가
가짜 그 공명의 그 구루마, 어? 마차하고 그 가짜 그 저 시신 그걸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냥 그걸 보고서 그냥 도망가기가 바쁘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요. 하여튼 지켜봅시다. 사 공명이 주생 중달이라.